안녕하세요. A게임TV입니다. 아, 2022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고요. 1월 1일 기념으로 영상 하나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레벨은 925레벨이고요. 공격력, 체력은 뭐 수치가 하도 높아가지고요. 동료들은 34, 23, 36, 27레벨 찍고 있고 사용 스킬은 지금 현재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물은 아래처럼 되어 있고요. 스킬 같은 경우는 그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 베스트 그 공략에 보면 나와 있는 최고의 스킬 세팅인데요. 지금 여기서 부족한 거는 저 아래 레벨 3 아이스 타임이라고, 이게 원래 그 아이스 타임을 착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블리자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블리자드가 없어갖고 일단 아이스 타임을 끼워놨는데요. 그걸 제외하면 순서라든지, 순서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정확하게 거의 뭐 자타가 공인하시는 분이 사용하는 스킬, 방치형 스킬입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이벤트입니다. 그 이벤트에 보시면 선물 양말을 뭘로 했냐면은 경험치로 받았고요. 그리고 핫타임으로 경험치가 두 배입니다. 주말 핫타임 이벤트로. 그리고 스크롤을 통해서 지금 경험치 버프를 사용 중에 있고요. 캐릭터 쪽에 가서 보면 성장 승급에 가서 승급 추가 능력을 경험치로 했습니다. 현재 이렇게 경험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925레벨에서 사냥을 하다 보면 0.01씩 계속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버프가 다 합쳐진 거죠. 이때 이제 몸 쪽으로 가서 수련 동굴에서 제가 현재 139역을 사냥을 하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경험치가 오르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이거 지금 잘못했다. 이게 수련 동굴에 현재 다수 개의 몬스터가 아니라 이거 하나의 몬스터인데 제가 지금 다수 개의 몬스터 있잖아요. 사냥 세팅을 해가지고 잘못 들어왔습니다. 이게 나가도 보상을 나가면 안 될 걸요. 나가면 아마 포기가 될 건데요. 스킬 세팅을 지금 잘못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뭐 여기서 경험치 오르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렇게 못 잡고 있는데도 이 경험치 오르는 게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네. 이게 제가 방송을 한다고 스킬 세팅을 바꾸질 않아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킬은 전투 중에는 바꿀 수가 없죠. 네. 현재는 제가 방치형 사냥 세팅으로 지금 돼 있어 가지고요. 네. 아하, 참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방치형 사냥 요 세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마리씩 단독으로 있는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기 다수계의 던전 있지 않습니까? 너무 실수했는데요. 폐쇄된 대강산 같은 데서 33층에서 지금 제가 이전에 했었는데 4구역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는 스킬들입니다. 이렇게 몬스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정례라든지 이런 스킬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사용해야 되는 기술들인데 제가 저기다가 사용을 하게 됐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게 베스트로 되어 있는 스킬이라 해서 올려놨는데 사냥을 해보면 이전에 제가 막 스킬 세팅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막 얘기하시는 그 스킬보다 좋은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스킬이 저한테 오히려 좀 더 잘 맞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은 하는데, 많은 분들이 뭐 쿨타임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뭐 씹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와, 33층 제가 이거 엄청 쉽게 깨는데 이게 아마 이 속성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안 맞아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지금 힘든 것 같습니다. 불이 지금 제가 세팅이 많은가요? 아닌데, 불 세팅이 되게 있는 게 그렇게 없는데. 33층 4구역을 죄송합니다. 깨지를 못하고 있네요. 스킬 세팅이 또 문제가 있네요. 이게 국민 스킬 세팅인데요. 제가 이전에 쓰던 스킬 세팅으로 한번 사냥을 하면은 이게 스킬이 이게 맞던가? 스킬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스킬 세팅으로 하면 좀 더 낫던가? 다시 한번 좀 스킬 세팅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모험주에 가서 폐쇄된 대강산에서 33층 4구역 하나만 기틀을 써가지고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그러네. 이전에 그냥 제가 그냥 이것저것 해서 해놓은 세팅이 더 낫네요. 그러게요. 국민 세팅이 여기는 아마 속성이라든지 뭐가 좀 안 맞는지, 예, 이게 지금 제가 세팅해 놓은 게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스킬이라는 게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뭐 방금도 아까 제가 첫 번째 세팅은 그 말씀하신 최고의 세팅 스킬인데 저한테 지금 요 상황에서는 안 맞아서요. 다른 스킬로 세팅한 게 오히려 더 지금 효과를 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막 정답이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수님들이 물론 해놓은 세팅이 굉장히 좋은 세팅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맞춰가면서 본인한테 나 이거 하나 바꿨더니만 더 나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 스킬을 보시면은 레벨이 다 다릅니다. 이거 내가 뽑기를 하셨잖아요. 뽑기에서 강한 게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겠네요. 네. 깃털을 네 이런 식으로. 아 그리고 그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인데요, 수련 동굴 하루에 두 번 하고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된다, 이거는 저번에 저 고수분이 가르쳐 주셨는데 수련 동굴 하루에 다섯 번 도는 거 말고 두 번 돌고 이렇게 주말에 이게 위에 50개 쌓여 있죠. 이 모였을 때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구역 같은 데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몽창몽창 써주는 게 저 골드도 획득을 많이 하고 경험치도 많이 하고 다 골고루, 예, 상자 보너스 상자도 받고 이런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좋다라고, 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하루 종일 저 뭐 하루에 다섯 번 돌 수 있으니까 최대한 다 도는 게 좋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뭐 이거 정답은 개발자분이 아시겠죠? 개발자분이 이거 어떤 식으로 의도로 만들었는지. 근데 이게 기본 두 번은 필수고요. 저 베스트 공략글을 봤더니 필수로 두 번이고 뭐 꼭 다섯 번 다 돌아야 된다 그런 글은 없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원래 다섯 번씩 꼬박꼬박 돌았었는데 이 주말에 여기 뭐 핫타임이라든지 핫타임 요거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오히려 조금 더 도는 게 좀 더 이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냥을 하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가 풀기둥이 들어가지 않나 가지고요. 풀기둥 세팅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스킬 쪽에 가서 두 번째 스킬에서 여기다 풀기둥 세팅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풀기둥을 어디다 넣지? 흐르는 칼날 앞쪽에다가 풀기둥을 슬롯을 바로 장착을 하고요. 네, 뭐 모험지 수련 동굴 아까 전에 139역 못 깼었죠? 139역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기둥으로 먼저 때리고 들어가서요. 네, 사냥이 네, 뭐 아까보다 훨씬 낫네요. 네. 이렇게 뭐 요 스킬 세팅이 정답은 아니에요. 방금 그냥 제가 이게 아까 전에 방치형 세팅하고 맞지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넣었는데 뭐 이게 맞지 않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대충 집어넣은 스킬 세팅이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139역은 쉽게 깰 수 있을 것 같네요. 경지 정말 많이 오르죠. 지금 벌써 77%가 넘어섰습니다. 현재 이거 핫타임이라든지 이런 버프 없이 사냥을 할 때 여기 보면은 하루에 그 100% 다 찍기 힘들어요. 하루 종일 방치를 해도. 근데 저는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이렇게 도전을 하면은 137구역도 가능하겠는데요. 하게 되면은 훨씬 이렇게 빠르고 효과 좋게, 예, 사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버업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사냥하는 거 보니까. 네, 핫타임과 이벤트, 이게 중첩된 버프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와, 900레벨 되고 나서 레벨업의 재미를 좀 많이 못 느끼고 있어요.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래도 주말 이벤트를 이용해가지고 빠르게 빠지지 마시고 꼬박꼬박 토요일, 일요일은 네, 핫타임을 꼭 이용해서 성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926레벨 찍었네요. 한 달 꾸준히 하면 1000레벨 찍을 수 있을까요? 와, 1000레벨은 참 멀고도 험한 길 같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달려서 1000레벨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래요,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 항상 얘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틀리거나 부족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좋은 댓글로, 예, 좋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방성 댓글은 항상 삭제할 거니까요. 이제 대응해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대응해줬더니만은 그 밑에다 또 댓글 달고 또 댓글 달고, 아니 이게 무슨 철전지 원수지간도 아닌데 어느 날제 유튜브 채널에 와가지고 악플을 달기 시작하더니 무한히 다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그런 것들은 바로 삭제 및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조언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요. 조언해 주시는 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악플, 피방들은 항상 제거를 할수 있도록 차단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A게임TV였고요.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